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기타고 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타는 바로 이 기타입니다. 저도 소개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 기타는 많은 그 클래식 기타 연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클래식 기타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미 영상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정확하게 골드 58, 골드 58 나일론 기타입니다.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로 골드 58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일론 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타입니다. 제가 스펙을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헤드 플레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콜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헤드 머신은 되게 고급스럽죠? 기어비가 16:1이고요. 되게 튼튼합니다. 때론 이렇게 헤드머신 튜닝팩으로 돌릴 때 그 감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요 튜닝팩 그 나사도 조여주고 여기도 조여줘서 그 감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제가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크는 마호가니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핑거보드는 이제 우리가 지판이라고도 얘기하죠. 지판. 이거는 마카사 에보니로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목재, 고급 목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판이 에보니 목재이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사실은 심이 박혀져 있습니다. 심이 박혀져 있고 좀 이제 제작이나 수리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여기에 심을 박아서 이 브릿지가 이렇게 들리지 않게 이중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기타가 가끔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많죠. 이 브릿지가 들리는 경우가. 그래서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브릿지가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바디하고 네크 연결하는 요 연결 부위 14플랫 조인트, 그 14플랫 조인트가 얼마나 스트레이트하게 일자로 만들어졌느냐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수리하는 입장에서 제작을 그렇게 한 거를 좀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브릿지가 얼마나 견고하게 붙어 있느냐. 제가 이제 브릿지 붙이는 작업을 여기다 심을 붙이는 작업을 또 많이 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장치로 여기에다가 심을 양쪽에 박아놓은 기타가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성이 좋으니까 이게 들리지가 않으니까 거의 평생을 바디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중장치가 되어 있고 이중장치 말씀드리니까 바디하고 네크를 연결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음각 양각 해서 끼워 맞추는 도브테일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볼트로 박는 볼트온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가 다 적용된 기타입니다. 그래서 바디하고 네크를 음각 양각 끼워 맞춰서 도브테일 방식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더블 락킹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심을 박아서 여기에 그 연결 부분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 견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여기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요 상판은 지금 앵겔만 스프러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겔만 스프러스. 스프러스가 이제 로즈드 아니 스프러스가 시트카스 스프러스 앵겔만 스프러스가 대표적인데요. 앵겔만 스프러스는 약간 이렇게 좀 이 표면이 되게 깔끔하고 거의 하얗다시피 해요. 그래서 앵겔만 스프러스는 좀 소리가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시트카스 플러스는 소리가 좀 단단하다, 댐핑감이 좋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앵겔만스 플러스인데 왜 색깔이 이렇게 좀 진하냐, 이거는 탄화목이라고 해가지고 탄화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혹은 토리파이드 상판이라고 해서
50년 정도 말린 효과를 나타내는 이 타나목 목재를 사용해서 색깔이 이렇게 좀 하얗지가 않고 좀 진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색깔. 근데 시티카 스프러스를 아마 타나목 토리파이드 상판을 사용하면 이거보다 더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나마 앵겔만 스프러스를 이렇게 토리파이드로 타나목으로 만들어서 이 정도의 색깔이 나오는 거로 아시면 될 듯 합니다. 네, 바인딩은 블랙 바인딩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트랩핀도 골드 이쁜 색상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백판, 이게 여기가 이제 치판이, 백판이죠. 여기가 치판이고, 축구판은, 지금 이게 뭐로 만들어졌냐면, 파우페로라는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발음할 때 이제 파우페로라고 얘기하고,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포페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볼리비안 로즈우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을 보여드릴게요. 보시기에도 로즈우드 같죠? 로즈우드 같은데, 이제 이 볼리비안 로즈우드입니다. 그거를 이제 포페로라는 목재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이 이쁘네요. 스트랩핀 꽂는데 여기 있고요. 전체적인 스케일은 650mm예요. 홈페이지 상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650mm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제 제가 재보긴 하거든요. 이게 652mm예요. 정확하게는 652mm. 이게 스케일이 조금이라도 더 길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스케일이 좀 더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번 제가 요거를 인토네이션을 늘 확인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652mm라 그랬잖아요. 652mm다 보니까 스케일이 좀 더 안정적이다는 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케일이 뭐냐면 인토네이션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음세를 박잖아요. 17.81지분의 파이 음세를 박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스케일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는 경우가 있어가 아니라 거의 다 깨집니다. 그런데 그중 스케일이 물론 이제 2mm 정도만 더 늘어나는 거지만 그 조금이라도 이 앞쪽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현 개방현 미, 라, 렐, 솔, 시, 미하고 이 652mm의 딱 중앙이 여기거든요. 여기 12플랫에서 이 라 최대한 같게 만들어주는 게 개방현 미, 라, 렐, 솔, 시, 미하고 이거를 같게 만들어줘서 어디에서 연주해도 음정이 최대한 맞춰지게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인토네이션 작업을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거 3번을 만들었습니다. 3번을 제가 플러스 2 정도 해가지고 3번 줄의 인토네이션 연필로 한 자국이 보이죠? 이런 건 제가 다 지우개로 지워달라고 하면 다 지워드립니다. 제가 한 자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거 이제 픽업 밸런스라고 하는데요. 픽업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픽업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요 새들 홈 밑에를 정말 제가 플랫하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들여서 거기를 평평하게 만들었고 이 새들도 다시 제가 평평하게 만들어서
픽업 밸런스가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새들 홈이 있는데 그 새들 홈을 벗어나면 피에조를 누르는 새들이 거기에 닿지를 않아서 그쪽이 사운드가 좀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들 홈을 맞추는 거가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들 홈이 너무 작아가지고 꽉 끼게 되면 일반인들은 잘 거기에 이렇게 끼워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들 위아래를 제가 살짝 갈아놔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12플랫, 보통 이제 클래식이 12플랫에서 조인트 하는데 이건 이제 14플랫 조인트, 통기타처럼 14플랫에서 조인트를 했고요. 그리고 12플랫에서 높이가 클래식은 3.5, 6번 쪽에서 3.5, 1번 쪽에서는 이제 3.0 이러는데 제가 최대한 더 낮춰가지고 3.0, 2.5, 7 그 정도 사이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건전지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튜닝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6번 때렸을 때, 네,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튜닝기가 꺼지고 이게 전체적인 볼륨이고요. 이게 마이크, 이거는 이제 이퀄라이저입니다. 마이크를 요 가운데 거 마이크를 키면 이런 소리가 됩니다. 더 이렇게 바디를 때렸을 때 바디 소리가 납니다. 마이크를 너무 키면은, 마이크를 안 키면은 이제 소리가 안 나겠죠. 때려도 그냥 나무 울림만 소리가 나는데 마이크를 키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마이크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핑거 스타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좀 키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는 저는 많이 안 키고 마이크를 키면은 좀 하울링이 좀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스텀 오늘 아침에만 이거 한 2시간 넘게 제가 셋업을 다 했거든요. 너트 높이 맞추고, 원하시면 이제 이건 사바레즈 540J라고 해서 클래식 기타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도 좋은 줄이 달려 있지만 원하시면 제가 이걸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클래식 기타다 보면 사람들이 좀 치다 보면 여기에 살짝 좀 녹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쓰시겠고, 요거 줄을 한 세트 더 달라고 하시면 제가 이 최고급 줄을 드리고요. 아예 이걸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 제가 이걸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퓨전 스타일의 클래식 기타인데요. 픽업도 들어가 있고 컷어웨이 들어가 있고 14플랫 조인트 여기에서 조인했고 넥 넓이가 48mm니까 퓨전 스타일은 맞죠. 비전 스타일에서 괜찮은 올솔리드, 이거 올솔리드 기타이거든요. 합판이 하나도 안 들어간 고급 올솔리드 기타인데 99만원에 콜트에서 가성비 좋게 만들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커스텀 세팅 제가 보장해드리고 전국 택배 가능하고요. 그리고 평생 AS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